미나미입니다. 지난번 눈썹 틴트 영상에서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 두 개를 못 구해서 매장에 예약을 걸어두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뜯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갖고 싶었던 거 하나만 재입고가 되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매장 언니들도 진짜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기다리다 여름 되겠다고. 하나가 덜 오긴 했지만 우리가 벌써 일주일을 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기다리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고 좋아요 한 번씩 꾹 누르고 시작할게요. 칭! 네, 여보세요? 네. 네. 아, 정말요? 내일 오픈할 때 갈게요, 무조건. 네, 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내일 딱 4개 재입고 된다고 내일 오픈하자마자 오래요. 아! 너무 좋아! 내일 추가 촬영해야 되겠다. 와, 근데 나 이번에 진짜 계산할 때 가격 듣고 물건 모를 뻔했잖아요. 다 합쳐서 총 14개 10만 3천원! 10만 3천원! 와! 에프지에서 10만원을 넘었어! 자, 그럼 개봉! 어둠의 힘을 지니고 있는 열쇠여, 진정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라! 노아의 계약에 따라 짱이가 명령한다! 보자. 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 여러분들도 이거를 제일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아. 짜잔! 푸딩! 입술을 말캉하게 감싸 안아 달콤하게 녹아드는 폭신 촉촉 푸딩 틴트래요. 와, 이거 봐! 이게 앞모습? 뒷모습? 밑에 이런 느낌이고 밑에 설명이 다 써있구나. 그리고 이게 위에!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디저트 케이크 사왔을 때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색깔을 사갖고 왔냐면 1호 딸기 푸딩 말랑해, 3호 자몽 푸딩 달콤해, 4호 리치 푸딩 쫀득해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왜 하필 다섯 가지 색깔 중에 이 세 개만 사가지고 왔냐? 이유가 다 있어요. 1호랑 3호를 사용한 메이크업, 이제 화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매장에 걸어놓는 거는 그만큼 가장 밀고 싶은 컬러니까 아마 그렇게 찍어놓지 않았을까 해서 1호랑 3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4호는 그냥 개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뜯어? 너무 아까운데? 하나, 둘. 아, 귀여움. 연꽃잎에서 엄지공주가 나오듯이 스푼 팁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바르라고 언니가 가르쳐줬는데 잘 보이세요? 어? 이런 느낌. 어? 어? 딸기 냄새 맞는 것 같은데? 어? 어? 지문 있었는데 사라졌어. 우와. 이거 봐요. 우와, 착색 겁내 빨라. 진짜 푸딩같이 말캉말캉한 재질이었어요. 이렇게 말캉말캉 인주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오, 안 쏟아져. 이거는 3호 자몽 푸딩 달콤해. 짜잔. 오, 이쁘다. 그죠? 오, 색깔 예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은 약간 안에서 덕덕덕덕덕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째로 폭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진짜 푸딩을 흔들 때 그 느낌이에요. 허! 아! 이거 자몽향 맞아. 그레이프 후르츠 향 맞아요. 우와! 어떻게 이런 냄새를 냈지? 스푼 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캉말캉해 이렇게. 와우 웨이브 죽이는데 요 요 리치 푸딩 쫀득해도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어 오늘 내 옷이랑 옷 색깔 똑같네. 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와 리치 푸딩은 색깔이 요래요. 한 스푼 떠서 뒷면으로 둥글리듯 펴 발라주래요. 아 조금만 펴 발라야 되네. 여기 보니까 요만큼만 떴네. 이게 1호. 어? 뭐지 이 느낌? 요게 3호. 오잉? 손등에서는 그렇게 잘 발리는 느낌은 아닌 듯? 이거 4호. 너무 두꺼운데? 폭신폭신하긴 한데 되게 잘 발릴 것 같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겠어요. 손등에서는 애매한데 이거? 그러네. 약간 이런 매트 매트에서 손을 떼고 조금 있으면은 약간 윤기가 난달까? 손등은 지우겠습니다. 아우 착색이 겁나 빠르군요. 아 맞다, 지난번에 에뛰드 언니가 진짜 기가 막힌 걸 하나 보여줬었는데 이거를 언니가 막 이러니까 물이 되더라고요. 콕콕콕콕 하면은 우와 우와. 원래는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쿡쿡쿡쿡 쑤시면은 쿡쿡쿡쿡쿡 쑤시면은 우와 우와 재밌어. 입술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1호? 아니야 제일 연한 색부터 발라봐요. 4호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에 후시딘 바르는 느낌. 이게 진짜 조금만 떠서 발라야 돼. 조금만. 아 뭐야 이거? 보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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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머 어머. 이런 그 하얀 뭐라 그러죠? 젤라틴 같은 게 계속해서 입에서 나와요. 이렇게. 입술 그 안쪽을 가볍게 닦아내니까 조금 낫다.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해요. 뭐 그치만 예쁘네. 오늘 옷이랑은 딱 잘 어울리네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립타투 같은 건가? 닦으니까 훨씬 낫네. 착색은 별 5개. 그리고 색상도 예쁜데 그 외에 괴물들 나오는 영화 보면은 괴물들이 입을 이렇게 벌릴 때마다 쫙 쫙 늘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해서 나와요. 닦아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를 때도 많이 바르지 말고 진짜 스푼 끝에 요만큼씩 묻혀서 발라야 돼요. 그럼 이제 3호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죠잉. 요만큼만 묻힐 거예요. 요만큼만.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매트매트한. 이게 이렇게 굴려가면서 바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주름 사이사이도 발라주는 소리인 것 같죠? 아닌가? 냄새는 이게 진짜 너무 좋다. 이게 제일 좋아. 자몽. 지금 자몽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거 안 하는데 아가미? 그거 점액질? 좀 더 발라볼까요? 뇽. 아. 조금 많이 얹어주니까 또 시작됐어요. 진짜 요만큼씩만 써서 이걸로 계속 굴려가면서 입술 주름 사이사이랑 되게 많이 밀착을 시켜줘야 원하는 그런 예쁜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네. 좀만 많아져도 이렇게 또 생기니까 막. 아니 색상은 이렇게 이쁘게 잘 뽑아놓고 왜 그랬대? 좀 바르기 쉽게 만들어야지. 이게 뭐야? 보들보들한 느낌이에요. 자몽 냄새 때문에 입에서 침이. 아무튼 색깔은 이뻐요. 냄새도 좋고요. 맛? 맛도 한번 볼까? 자몽 먹는 것 같다. 우와 대박.
사먹 먹는 것 같아. 색깔은 예뻐요. 그죠? 지 옷 때문에 더 빨개져. 겉면을 다 닦아내도 이렇게 예뻐요, 색이. 아예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그죠? 분명 그 에뛰드 화보에서는 이만큼 얹은 기분이었는데. 그 겉보기에는 이렇게 듬뿍 발라줬더니 화보에서 본 것처럼 에뛰드가 그 내세우는 그 컬러감처럼 되기는 되거든요? 쫀득해 보이고. 근데 말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움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얇게 한번 이렇게 펴발라주는 정도로 발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요런 쫀득한 느낌이 안 났던 것 같아. 난 가만히 있으면 푸딩 재질로 돌아왔다가 말을 하면은 또 주름 사이사이 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아예 이렇게 닦아내서, 다 닦아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쓰는 건가? 차라리 아예 다 걷어내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푸딩의 쫀득함 따위 느낄 수 없지만. 난 이렇게 쓰겠어요. 일단 사온 분은. 사온 분은 써야 되니까. 하지만 재구매는 없다. 내 악마 호갱이라도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겠어. 아주 그냥. 네, 푸딩 틴트가 나를 조금 실망시켰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뜯을 게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요. 짜잔! 은하철도 999! 네일 스티커! 이게 1호랑 2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1호는 이렇게 메탈 얼굴도 있고 철이 얼굴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한 느낌이었는데, 2호는 그냥 제가 예전에 올렸던 갤럭시 그 우주 네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보다 조금 심심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호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 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런 게, 딱 두 개만 해봐요. 짠! 오, 예쁘죠? 이게 지금 몇 개가 들어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6개가 들어있네요? 근데 이 대빵 큰 거는 뭐야? 이거 발톱용인가? 자, 내 손톱에 내가 오늘 요 세 번째랑 네 번째, 요 손가락 이상하다.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떼놨어요. 여기서 손톱 자기 크기, 손톱 크기에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었구나. 요렇군요. 나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엄마? 요거? 쭉쭉 잡아당겨요, 끝에를. 큰일 났어. 메탈 얼굴 갈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이제 90도로 갈아주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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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이게 떨어지는데. 내 메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 메탈 모자 어디 갔어? 철이는 내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아예 조금 살이 삐져나오게 붙였고요. 이렇게, 이렇게. 오, 내가 여지껏 써봤던 로드샵 거 중에는 제일 낫긴 낫다. 이걸로 이렇게 갈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두말할 거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편하죠? 짜잔, 철이와 메텔이에요. 메텔이 좀 많이 피를 봤네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로드샵 거 중에 써봤던 거 중에 제일 신축성도 좋고 잘 붙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물건을 또 꺼내보도록 하죠. 뭘 사왔지 내가? 아, 맞아. 짜잔! 스노이 디저트 진저 쿠키 블러셔, 진저 쿠키 컨투어 메이커. 블러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보니까 이게 진짜 오븐 안에 쿠키가 들어있네, 그죠? 뜯어보도록 합시다. 비교적 수월하게 떴어요. 마들 이렇게 밀어주는 거였어요. 이게 그 쿠키 다 구우면 얹어놓는 그물망?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뜨거우니까 이거 장갑으로 이렇게 꺼내주라고.
귀엽네 에뛰드. 이게 블러셔예요. 여기 진한 부분이 A 구간이라서 화사한 피치 핑크 컬러래요. 그리고 이 연한 부분이 B 구간이라서 따뜻한 코랄 오렌지 컬러래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와요. 이렇게 이 부분이 A 부분이잖아. 아 쓰기 너무 아까워. 여기 어? 제 피부에서는 잘 안 잡히는데요? 뭔가 은은한 오렌지가 얹혀져 있다라는 정도는 아시겠죠? B 구간도 한번. 오! 오! 오, 글쎄, A랑 B거든요? 내 피부에서는 그냥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 가루날림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 발색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피부색보다 좀 더 어두운 색을 얹었다 이런 느낌이 나고 대신에 펄 때문에 되게 차라라라라한 느낌은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피부색보다 좀 어두운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배려 안색이 후져진 이게 14,000원이잖아요 글쎄 어떤가? 아, 나 좀 별론 것 같은데? 내 얼굴 색에는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빛에 반사됐을 때 그 펄감은 굉장히 이쁘네요. 오, 뭔가 펄은 예쁜데 흥이 안 난다. 딱 그 느낌. 오븐에 들어가 있는 모양은 똑같네요. 색깔만 달라요. 여기 밀면 나옵니다. 이렇게 두두두두. 안녕하세요.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터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쉐이딩 부분 한번 발라볼게요. 이쪽에다가 오! 뿔지 않은 아몬드 색이랄까? 진짜 요런 색깔인데 요거보다 연하게 나와요. 그 다음 하이라이터 부분은 이렇게. 오! 괜찮네? 블러셔보다는 얘가 낫다. 확실히 붉은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적당히 진하네. 적당히 진한 느낌이라 괜춘. 이거는 괜찮았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